어젯밤에는 만취운전 차량이 도주국을 벌이며 청주 도심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연쇄 추돌 사고를 내서 7명이 다쳤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차선을 지그재그로 넘나들며 아슬아슬 운전합니다. 차선을 바꾸며 깜빡이 등도 켜지 않습니다. 수상이 여긴 버스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멈춰 세웠지만 신호가 바뀌자 그대로 달아납니다. 도심 한복판에서의 도주는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차량 넉 대가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삐소리 나면서 이렇게 쿵 문을 다른 차를 받고 18m 받아서 이렇게 저희가 울면서 멈췄거든요. 애기도 같이 타고 있었는데 좀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이 사고로 7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주한 운전자는 47살 조모 씨. 사고 당시 조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3%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사고를 내 조 씨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창을 내렸는데 술 냄새 확 나고 이제 물어보니까 술 마셨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갑자기 확 출발했죠. 다시 2차로 방향으로 도망을 하려다가 승합 차량을 다시 충격. 경찰은 조 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